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674명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만 1632명, 해외 발생 42명입니다. 수도권에서 나온 확진자 숫자는 1062명, 비수도권에서 570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발생 비율은 여전히 60%대 65.1%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 모두 2,085명, 위중증 환자는 다행히 1명이 줄었습니다. 누적 285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지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예, 이제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제 비해서 오늘은 약 2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해외 이제 입국하시는 확진자를 포함해서 평가해 보면은 대충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천천히 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을 지나게 되면은 다소 줄었다가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200명이 줄은 상태로 이번 주 수목금토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확산을 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좀 줄었다는 것 선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지표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N수가 많아지는 영향으로 인해서 위중증 또 사망자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지표를 하나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지난 50일 동안에 우리나라 치명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50일.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전체 치명률이 우리나라가 오늘부로 1.07입니다. 오늘부로 1.07. 독감에 비해서 독감이 치명률이 0.1%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독감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라고 하는 말씀은 코로나19 발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1년, 거의 예. 1년 7개월 동안 전체가 1.07이니까 독감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0일 동안 조사를 해보면 치명률이 0.21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에 독감 치명률보다 약 두 배 정도 높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난 50일의 치명률인 0.2172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만간 영국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0.1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확진 상황이 나빠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백신 접종이 되면서 국민들께서 협조하셔서 지금의 이 위기, 지금 당장의 이 위기만 돌파하게 되면은 치명률이 더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의 확진 양상을 잠재우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관해서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면 0.1%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영국처럼 출구 전략을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 치명률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이걸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치명률보다는 제가 볼 때는 50대 접종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접종률이 거의 45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당장 확진 양상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으나 정부 당국에서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명률보다는 50대 접종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정부 당국이 방금 말씀하신 출구 전략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40대 접종이 되면서 치명률이 좀 더 떨어지면서 확진 상황, 특히 확진 상황이 좋아지는 단계가 되면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해외 사례는 조금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 치명률이 현재 50일 기준으로 0.2172%까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망자가 1명, 2명, 뭐 많게는 4명 정도씩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어제는 사망자 중에 20, 30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20대 확진자가 1명 사망했고요. 30대 확진자가 예. 1명 사망했는데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모두 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몇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20대, 30대, 40대 가운데서도 이 특정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전체적으로 체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만에 하나 치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이겨내지 못하면 예. 어제 사망한 20대, 30대처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게 30대거든요. 여러 통계를 보면 네. 20대, 30대, 특히 30대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좋고 이제 더군다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까지도 백신 접종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혹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비만도 코로나19 고위험군 중에 한 명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중증으로 이어져서 인공호흡기를 차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이제 본인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고위험군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사망자인 네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네. 어제 20대 한 분, 30대 한 분, 50대 한 분, 60대 한 분. 그래서 각 한 분씩이 사망하셨습니다. 여성이 세 분이었고 남성이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좀 주의 있게 지켜볼 것이 20대 한 분, 30대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20대 한 분은 확진하고 5일째 사망하셨습니다. 상당히 빨리 사망하셨죠. 30대는 더 빨리 사망하셨어요. 30대는 확진되고 3일째 사망하셨습니다. 두 분 다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거죠. 강 기자님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상황이 좋고 바이러스 밀도가 낮을 때는 기저질환이 있는 젊은 분들이라도 감염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네네. 많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가 많고 어디에 어떻게 만나는 사람이 감염된 사람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는 이런 젊은 분들도 감염이 되면 거의 뭐 3일에 사망하고 5일에 사망했으니까 안타깝게도 거의 급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치명률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80대 이상이 거의 17.5%를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80대 이상에서 사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60대 이상인 50대가 치명률이 얼마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0.23%입니다. 40대가 0.05 더 떨어졌죠. 30대가 0.03 더 낮습니다. 20대는 심지어 0.01%의 치명률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는데도 어제 30대 한 분, 20대 한 분 사망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확진 상황이 나쁘고 바이러스가 많게 될 경우에는 기저질환, 즉 혈관 질환을 갖고 있거나 당뇨병을 갖고 있거나 또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시면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가 기본 치명률은 0.01, 0.03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모두 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상당한 희생을 낼 수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 치명률 0.01%라고 하더라도 만 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희귀혈전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천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벌벌벌 떨면서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못 맞겠다라고 해서 지금 20대, 30대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만 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 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밀도가 낮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N수가 적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또 40대들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연령대에서는 예.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N수를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처럼 봉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밤 12시부터 통행을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해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1도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제가 오히려 동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전문가들께서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표현한 표현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말 심각하니까 우리도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적어도 12시에는 통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심각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대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첫째, 바이러스가 시계를 볼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 59분에 강력히 활동하던 바이러스가 12시 땡 하면은 뭐 활동을 멈추고, 바이러스가 이러지 않습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 네, 시계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충분히 믿습니다. 12시까지도 뭐 소위 말해서 흥청망청하고 우리 국민이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심각성의 표현으로 12시를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될 수도 없지만은, 또 헌법의 가치, 우리가 추구해온 민주사회의 질서, 이런 것들 때문에 봉쇄라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이 입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책이 되지도 않지만은, 오히려 저는 이럴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하셔야 되고 다소 양보하시는 마음으로 좀 뭔가 좀 잠시 멈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봉쇄 이야기를 하는 이제 전문가들도 사실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답답하냐면, 지난 그 겨울 유행, 3차 유행과 비교했을 때 지금 유행의 가장 또렷한 특징이 뭐냐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이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지금 그 개편된 4단계 최고 단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지금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과거에는 정부에서 조이기 전에 미리 시민들이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겨울 유행 때 이동량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동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 플러스 알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유행을 억제하기가 어렵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 끝에 뭐 봉쇄 혹은 12시 이후 통행금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혹은 홍대 이런 곳은 저녁에도 여전히 북적북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저도 좀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지를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전제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하는 게 지금의 이동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몇 번 설 교수님도 그렇고 말씀을 해주셨죠.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게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이 네 자릿수 수치가요, 뭐 이 정도 1600, 1700 왔다 갔다 하는 이 수치가 8월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지금 이제 그나마 고무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85% 이상이 백신으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나가 이제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기댈 구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 유행 때는 하루에 1,000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한 50명 정도가 위중증 환자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17일째, 20일째 지금 계속해서 1,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위중증 환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백신으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기간이 거의 20일 가까이 되니까 점점점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한 150명 정도 됐던 위중증 환자가 이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돼가지고 300명이 됐는데요. 285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8월 한 달 동안 계속이 되면은 그 숫자가 이제 5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도권 등에서 준비되고 있는 그 중환자 병상이 간당간당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하나 좀 앵커 중요한 질문을 하셔서 덧붙인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2학기 개학을 이제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학기 개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감염 상황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이미 바이러스 밀도가 높으니까 이 학교에 이제 개학해야 될 아이들에게도 감염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서울 아동 청소년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은 6월 달인 경우에는 19세 이하의 확진이 628명이었는데 지금은 두 배나 2.1배나 증가해서 1,330명 가까이나 됩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0세에서 9세까지도 243명에서 460명으로 늘어났고요. 10세에서 19세도 385명에서 869명으로 2.3배가 증가하는 등 계속 이게 확산 일로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2학기 때 등교 개학을 결정할 경우에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워진다는 거죠. 이게 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다른 매우 제한적인 한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 연령대에 백신 접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1,800명, 2,000명대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번에 만일에 7월, 8월을 보내면은 9월 개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진 상황을 어떻게든지 이 불씨를 끄트려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게 모든 전문가들 또 방역당국의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500명 전후로 한 이 숫자에 또 익숙해져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 익숙함 때문에 또 안이해진다라거나 또 연휴가 끼어 있고 놀러 가고 이동량이 줄지 않다 보면 계속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에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 이제 방금 예. 그 최진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덧붙여가지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 대목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0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진들이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위중증 환자 대응을 하긴 할 거예요. 방역당국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명씩 확진 환자가 나와도 괜찮구나. 라는 이제 시그널을 이제 접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4단계 단계가 마치 지난 6개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뭔가 더 센 걸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센 걸 했을 때 그 고통은 또 고스란히 우리 이웃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